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5.18 국민 전사다 추모회 전호영 공동회장님을 비롯한 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로서 국가의 훈련을 받고 38년 전 광주에서 명령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27위 훈경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조국 수호를 위해 장렬히 살아온 훈경 전사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살아오셨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는 훈경 전사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입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리 오늘 추모제가 왜곡된 역사 속에서 외면받았던 국경 전사자들의 희생 정치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과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훈경 전사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27위 훈경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5.18 훈경 전사자 추모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5.18 오늘 오후 늦게 이 국립현충원 28회를 찾았습니다. 훈경 전사자 여기 앞에는 시들은 국가 한송이 밭쯤 남은 종이표에 담긴 소주 한 잔, 그리고 전우들이 붙여온 까만 리본, 그게 전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5.18 관련 행사가 이곳 서울 현충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두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마을동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눠져서 이루어지는 이 행사가 지난 38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쉽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해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5.18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사격을 누가, 사격 요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헬기 사격을 누가 해야 되냐, 또 안배장은 어디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수차례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알면서도 실시하고 있었던 북한군 대응 여부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5.18이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면 민주화 시위에서 북한군 즉화책동이 개입된 폭동이었느냐, 이것을 분명히 밝히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밝혀야 순수 민주화 운동은
광주 시민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적화 책동에 본인이 맞섰던 우리 국군의 명예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현재 분열과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종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분열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되고 다시 일어난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 다시 일어난 대한민국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